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오늘은 라이젠 3세대 리뷰를 할 겁니다. 7월 7일 출시를 했으니까 한 달 정도 지났네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너무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상 늦은 만큼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라이젠 3세대는 3600부터 3900X까지 나왔습니다. 라이젠 최상위 라인업인 3950X는 9월 중에 출시될 예정이고요. 그건 출시되면 따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는 5종 게임에 4종 작업 성능을 테스트를 했고요. 화면에 보이는 시스템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 뭔가 AMD 쪽에 좀 버프를 준 것 같죠? 네, 맞아요. 라이젠은 AVX를 킨 상태에서 안정화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오버클럭을 한 개 PBO보다 CPU의 클럭이 더 낮아져서 AVX를 끄고 조금 더 높은 클럭에서 벤치마크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9600K는 실제 쓰는 쿨러를 감안해서 배수를 조금 더 낮게 잡았습니다. 3600도 비슷한 쿨러를 쓸 텐데 왜 안 내렸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AMD 쪽 벤치마크를 다 하고 나서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다시 하기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벤치마크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3600의 오버클럭 수치는 저것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안하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일단 게임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결과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몇 번을 테스트해도 결과가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벤치마크를 간단하게 해설을 하면 라이젠 2세대 때하고는 다르게 3600이 9400F를 모든 게임에서 앞질렀습니다. 심지어 배틀그라운드도 이겼기 때문에 국내 온라인 게임들도 비슷한 양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9600K도 노멀 때는 3600이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게임에서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600이 하위 라인업 게이밍 가성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오버클럭을 해서 비교를 하더라도 9600K는 섀도우 오브 툼레이더에서만 역전을 하고 나머지 게임에서는 넘지 못했기 때문에 3600이 오버클럭 했을 때도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 라인업과 하위 라인업 사이에 있는 8700K 노버 올코어 부스트 클럭이 8700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만 8700K이지 성능은 8700이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3600을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겼는데 이게 지금은 물량이 없어가지고 가격대가 완전히 다른 제품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 8700은 지금은 구매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8700K 오버클럭은 확실히 CPU 클럭이 대폭 상승해서 지금 라이젠 최상위 CPU인 3900X의 SMT 끈 거를 거의 모든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9700부터는 노버, 오버 모두 인텔 CPU가 모든 게임에서 앞섰습니다. 9900K하고 3900X는 일부 게임에서 하이퍼스레딩하고 SMT를 껐을 때 프레임이 상승했고요. 9900K하고 3900X를 비교하면 차이가 클 때는 26%까지도 차이가 났고요. 적게 차이 날 때는 6% 수준까지도 차이가 좁혀졌지만 평균적으로 10에서 15% 수준의 프레임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라이젠 3세대는 이전에 라이젠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게이밍에서 라이젠 2세대 때보다 엄청나게 성능을 많이 올려서 하위 라인업은 역전을 한 수준이고 상위 라인업도 이제 충분히 게이밍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기존의 컴퓨텍스나 CES에서 공개했던 라이젠 3세대의 성능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왜 그때 벤치마크 시스템을 공개를 안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시금치램으로 벤치마크를 한 걸 보여드린 거고 여러분들은 시금치램만 쓰지 않습니다. 특히 뭐 한 4, 50만원대 넘는 CPU 사용하시는 분들은 고수율 튜닝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3200MHz의 CL14짜리 램을 인텔 시스템에서는 4000MHz의 CL18 그리고 라이젠에서는 3733MHz의 CL17로 오버클럭을 한 뒤에 벤치마크를 더 진행했습니다. 결과로는 인텔 시스템에서는 프레임이 최대 13%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라이젠은 차이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과가 왜 이런지 유추를 해보면 시금치 램이랑 튜닝 램이랑 또
똑같이 오버클럭을 해도 세부 램 타이밍이 다르게 잡힙니다. 원래 인텔 시스템에서도 그런데 라이젠은 지금 세부 램 타이밍이 조금 이상하게 잡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제가 오버클럭을 잘못했나 싶어서 ADR64에서 메모리 성능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 시그7M을 오버클럭 했을 때보다 레이턴시도 더 낮게 잡혔고 읽기 쓰기 복사값들 모두 다 높게 잡혔어요. 이게 똑같은 램으로 오버클럭을 했는데 인텔 시스템에서는 프레임이 대부분 증가했는데 라이젠에서만 프레임이 감소한 걸 보면 바이오스가 뭔가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게이밍 벤치마크였고요. 작업 벤치마크도 보도록 하죠. 작업용 성능에서는 라이젠이 압도적으로 우위였습니다. 3600만 써도 웬만한 인텔 CPU는 거의 다 이기는 수준이고 3700X 위로 간다면 그냥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프리미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내장 그래픽카드로 퀵싱크 기술을 이용하면 9600K가 3900X도 이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퀵싱크를 이용하면 CPU 사용률도 엄청나게 감소를 해서 전력 소모도 9900K 기준 70% 수준까지 감소시킬 수 있고요. 인코딩을 하면서 다른 작업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장점이지만 몇 가지 단점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라이젠 2세대도 작업용 성능에서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같은 어도비 프로그램을 제외한 작업용 프로그램에서 가성비에서 우위를 점했었는데 라이젠 3세대부터는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까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쫓아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업용 성능은 라이젠이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합 한번 해보도록 하죠. 9400F는 게이밍에서조차 3600에 전부 졌고요. 작업용 성능은 처참한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3600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그 차액으로 그래픽카드 같은 부품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걸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3600! 이거는 뭐 게이밍에서 9400F 이겼죠. 9600K도 뭐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죠. 거기다가 작업용 성능은 뭐 압도적으로 바른 수준이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할 만한 CPU예요. 9600K는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오버클럭을 하셔야 되고요. 오버클럭을 한다면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아주 좋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배그가 이제 국내 게임이나 온라인 게임들이랑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게임들을 위주로 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선택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스팀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시거나 작업용 성능도 필요하다면 가성비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왜냐면 3600은 10만원 초반대를 구매하고 기본 쿨러를 사용해도 딱히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데 9600K를 오버클럭해서 쓰려면 G390 보드는 최소 17만원을 쓰셔야 되고요. 쿨러도 2에서 3만원 정도 추가로 구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3600의 시스템에서 최소 10만원은 더 쓰셔야 됩니다. 거기다 CPU 가격까지 더 비싸죠? 또 오버클럭을 본인이 할 줄 모른다면 업체에 추가 비용까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성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9600K는 본인이 오버클럭을 할 줄 알고 국내 게임이나 배틀그라운드 같은 온라인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 갈만한 선택지인 거죠. 8700K는 오버클럭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유저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만 새로 살 만한 가치는 없습니다. 9700! 요거는 노번데 생각보다 좋아요. 9600K 오버클럭하고 비교해봐도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임에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게이밍을 위주로 하는데 국내 게임만 하는 게 아닌 유저지만 작업은 거의 안 하는 유저, 거기에 나는 오버클럭을 못한다 혹은 돈 더 들여서 하기 싫다 라는 유저들한테 추천할 만합니다. 근데 약간 애매한 포지션이긴 해요. 왜냐면 3700X가 있습니다. 게이밍은 3600하고 비슷한데 일부 게임에서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작업용 가성비는 정말 좋기 때문에 나는 아무 게임이나 최신작이든 뭐든 한다, 근데 작업도 한다 그런 유저들한테 추천할 만합니다. 기본 쿨러도 순정으로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쿨러를 바꾸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소음 때문에라도 2에서 3만원 정도 더 주고 쿨러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겜돌이다 그러면 그냥 9700K 사세요. 하이엔드 게이밍용 가성비 최강의 CPU입니다. 그거 말고 나는 겜돌인데 아 작업도 한다 그러면 9900K 사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900X, 요거는 3700X랑 비교했을 때 뭐 SMT를 끄면 게이밍 성능이 조금 더 올라가서 차이가 벌어지긴 하는데 뭐 엄청나게 다른 수준의 CPU는 아니기 때문에 게이밍은 적당히 하지만 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돈이 많다
그러면 가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3950X가 출시되고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종합은 끝났습니다. 솔직히 라이젠 2세대까지는 게이밍 성능은 거의 한숨만 나오는 수준이었고 작업용 성능에서 이제 코어빨로 밀어붙이고 거기다 CPU 가격을 엄청나게 싸게 팔아가지고 대부분의 병렬 작업에서 가성비가 상당히 좋았었는데 이제 라이젠 3세대는 작업용 성능에서도 조금 딸리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많이 보완이 돼서 작업용 가성비는 이제 완전히 라이젠으로 넘어왔고요. 심각하게 문제였던 게이밍 성능은 2세대랑 그냥 다른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젠 2세대는 인텔 CPU에 비해서 평균 30에서 40% 수준으로 진짜 엄청나게 게이밍 성능에서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라이젼 3세대는 10에서 20% 수준으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하위 라인업에선 동급 CPU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게이밍도 충분히 라이젠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말하는 라이젠은 3세대지 1, 2세대가 아니에요. 그거는 나중에 따로 벤치마크를 진행하겠지만 그거는 지금 살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라이젠 3세대 성능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도 지금 방송용 컴퓨터로 3900X 바꾸고 거의 이제 한 달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성능은 진짜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가끔씩 부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부팅 속도가 엄청 느리다거나 USB 연결이 가끔 끊기거나 프리미어 편집할 때 가끔씩 멈추는 증상이 있는데 뭐 진짜 라이젠 1세대 대비하면 엄청나게 소소한 문제긴 한데 이게 출시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저 말고도 다른 라이젠 3세대 이용자분들 중에서도 문제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라이젠 지금 X570 같은 보드 말고 뭐 470, 370, B350 뭐 이런 1, 2세대 때 메인보드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뭐 이건 결국에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나 칩셋 업데이트 같은 거 가지고 해결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베타 테스터가 되는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 라이젠 3세대가 정말 잘 만든 제품 맞아요. 하지만 그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지원도 좀 더 빠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